소녀 걸어오고 싶어 꿈에
반갑습니다. 뮤직캠프 라이브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들 하고 계시죠? 밖에 외출하실 때에는 항상 마스크 끼고요, 목에도 스카프 하고 그렇게 해서 감기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뮤직캠프 라이브쇼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여기에 메인 가수님이십니다. 우리 서종욱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지금 박수 소리 들으셨나요? 아우, 막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 중에서도 박수를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하죠.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사랑이 이름인가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프닝으로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가수님.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우리 서정호 가수님하고 네. 사랑을 하고 싶은 하실 것 같아. 아 정말요? 네. 너무 매력적이라. 근데 오늘은 제가 네. 수다를 많이 떨 시간이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출연진 분들께서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여기서 네. 바로 여기서 그렇죠. 네,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역시 메인 가수님답습니다. 네, 다음 모실 분은요. 저기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신 가창력이 대단하신 우리 주희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희 가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하시더요? 네, 여기 네.
굉장히 오시고 싶으셨죠? 아이고, 다시 모를까봐 네. 약속도 부르시고 거짓말하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뮤직캠프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람의 소원? 네. 네. 아우, 바람이 불어 갑자기 바람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포근하게 한번 제가 조용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의 소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타이틀곡 오로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뮤직캠프 라이브 쇼 시청자 여러분, 주희 가수님의 타이틀곡 오로지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모실 분은요, 이쯤에서 또 남자 가수님 한 분 모셔야 되겠죠? 정윤덕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셨는 줄 알았는데요. 바로 옆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원평동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지 뭡니까?
네, 마이크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멋진 목소리로 또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청라 언덕. 네. 네. 반갑습니다. 소리로 인동남 선배님의 노래 인생이 내게 묻는다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모실 가수님은요, 튤립꽃을 닮으신 우리 오은경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입으신 의상이 튤립꽃을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누가 사주셨죠? 남편이 사줬습니다. 노래 잘 부르시라고. 네. 네. 이름 없는 꽃을 신청하셨는데요. 이름 있는 꽃입니다. 우리 옹경 가수님은요. 감사합니다. 네. 이름 있는 꽃을 닮으신 분께서 이름 없는 꽃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로운 노래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당신은 죄 없어요. 허리수님 노래입니다. 달래강. 네, 두 번째 곡으로 김국환 선배님의 달래강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뮤직캠프 라이브쇼 1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고 계실 줄 믿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요, 우리 강사이시면서 노래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은희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뮤직캠프 라이브쇼 처음 오셨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고요. 저는 앉아서 하는 1대1 이런 거, 토크쇼 그런 거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짝 부끄럽습니다. 오늘 노래로서 가서 큰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는 말합니다. 청하셨네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간사님이십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목소리도 고우시고요. 오늘 바쁘셔서 1분만 하시고 가신다고요? 다 가시네요. 그렇죠? 욕심이 생기시죠? 아, 노명도 좋고. 네. 아, 그럼요. 제가 좀 낯을 좀 가려서. 네네. 예, 그냥 하고 갈까 했는데. 저희는 미인 가수님께서 더 오래 계신다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곳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곡으로 입술 위에 꼭꼭. 네네.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1부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2부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 2부 순서에 뵙겠다고 했죠? 금방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둘리 아빠한테 둘리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서는 빨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요. 우리 뮤직캠프 라이브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보고 싶으셨죠? 네. 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인 가수님이신 서종욱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오늘 서종욱 가수님하고요, 저하고 조금 섹시 버전인 것 같아요. 좀 괜찮은가요? 자들이 와카노 익하시겠어요, 그죠? 2부 순서 첫 번째 노래를 또 무슨 노래 택하셨죠? 제가 보겠습니다. 네, 무슨 사랑. 유진아 가수님의 무슨 사랑. 아주 멋진 목소리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정옥 가수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감정 노래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모실 가수님은 우리 정윤덕 가수님 모시고서 또 2부 순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물레방아 노래 신청하셨네요. 네. 저 지난번에도 그 노래 참 구수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가수님이 불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멋지게 불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진 선배님의 노래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려 했었지만
많으셨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 생활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는데도 너무 멋지게 잘 부르시죠? 네. 자, 다음 모실 가수님은요. 우리 민요 스님들께서 민요 말고 가요를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요로 한번 멋지게 모셔보겠습니다. 차경순 스님 나오셔서 연모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요하고 또 가요가 얼마나 다른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흉보지 마세요. 그냥 좋은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가수님들 하도 잘해서 한번 불러보고 싶고 한 대 불러보겠습니다. 못 불러도 흉보지 마세요. 네, 여자 친구. 하나 안 I'm not afraid to die.
그 저 노래 가수 못하겠어요. 저분들 때문에 민요만 부르세요. 너무 그렇게 잘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최은연 선생님 모시고 고추라는 노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연 선생님께서는 또 얼마나 길을 죽이시려는지 모셔보겠습니다. 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누가 안경 좀 빌려주세요. 저 오늘 밤부터 잠 안 잘래요. 안 자고서는 열심히 노래 연습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 대단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너무 멋지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님은 우리 오은경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은경 가수님, 저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잘하시니까 기죽네요. 기죽지 마시고요. 당신은 죄 없어요. 아주 멋지게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거 죄 없어요.
해주셨습니다. 정정화 가수님의 당신 때문에라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안 죽으시고 멋지게 잘 부르셨죠?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모실 가수님은요, 대구에서 오신 우리 주희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희 가수님 아주 이쁜 핑크색 옷으로 갈아입으셨네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핑크 레이디라고 좀 부르셨어요. 핑크 레이디. 아우, 저 멋진 분 웃고 계시네. 그분 닮았네. 그분 닮았어요. 그분 닮았어요? 우리 남편. 네. 그분 닮은 것 아니신 것 같은데. 아유, 맞아요. 우리. 자, 아시잖아요. 소문 났어. 아, 그래요? 네. 네. 나중에 남편분도 한번 출연. 네, 그러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인생이란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르면 못사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아나 구이 구이 살아 자마다 다시 바뀔 서러운 내 인생 다시 유술 선생님의 사랑만은 아꼈어요. 좀 빠르게 해주세요.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뮤직캠프 라이브쇼 2부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냐고요? 네, 작은거인 TV 영상감독님께서 오셔서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십니다. 영상감독님께서 노래를 너무 멋지게 잘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을 합니다. 노래 한 곡만 들려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되셨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청합니다. 직접 한번 제가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우리 상거인 TV 예, 영상 감독님. 다음에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권혁증 영상 감독님 노래도 들어보고요. 네, 너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네, 노래 제목이 뭐죠? 사랑은 계절 따라. 우리 작은거인 TV 영상 감독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몇 번 참여했는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 지금 조금 전에 생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 팬이나 제 팬들이 들어오셔서 작은거인 감독이 노래 한곡 하세요, 한곡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셨나봐요. 사실 저 이런 자리에서 노래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기서 노래 불러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많이 떨려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멋지게 너무 잘 불러셨죠?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뮤직캠프 라이브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앵콜을 외치셨을 것 같은데요. 앵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모실 가수님은요. 또 아까 노래 강사도 하시면서 가수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항은희, 황은희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선님의 곰배령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네, 네. 곰배령이란 노래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항은희 가수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꽃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밖에 또 어둠이 내리었습니다. 어둠은 다시 꼭 찾아오죠. 밖에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추운 날씨에 지나치지 않는 강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불조심입니다. 제가요, 여기요, 보이시나요? 여기 뒤였어요. 후회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약을 발랐는데도 빨리 안 났고요. 난로에 튀었어요. 그것도 옆집에 가서 고기 굽어 먹는데 오라고 해서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뒤져 끓여주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난로에 난로 불 떼시고 또 그거 말고도요. 요즘 전기로 불 쬐는 거 많죠? 이러면 다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걸 갖다 과열되게 놔두시면은 잘못하면 불납니다. 그러니 항상 일회용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거 준비해 두셨다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입니다. 바람이 많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특히 불조심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데이지 말고요. 네, 제 노래는요. 아까 일부 배경음악으로 영상강화 남산브루스 두 곡 나갔습니다. 벌써 2부 순서도 다 마칠 때가 되었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노래 부를 시간이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가기 섭섭해서 우리 뮤직캠프 라이브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곡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노래는요. 다음 주에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노래 빼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갖고 제가 노래를 제목을요 뭘로 택했는 줄 아세요? 너무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김수희 선배님의 노래 너무합니다 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